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전선영입니다. 저는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박물관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작년부터 어린이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어린이 박물관 업무까지 추가로 같이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만나는 어린이와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과 박물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국립나주박물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저희 국립나주박물관의 모습이에요. 지금 건물이 하나 있고 박물관 앞쪽으로는 고분과 작은 뭐 연못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가족들 그리고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상을 위한 박물관 교육을 진행을 했었던 국립나주박물관이 어린이 박물관을 새롭게 만들면서 어떠한 형태로 팬데믹 이후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하려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네. 어린이 박물관, 박물관 교육,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런 형태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전후의 어린이 박물관과 교육은 굉장히 저희 국립나주박물관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박물관 미술관들에서 비슷한 변화를 겪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휴관과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또 단체 관람이 좀 중단이 되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박물관 내 체험 공간도 일부는 체험할 수 있지만 또 일부는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마스크는 지금도 그렇지만 필수 상황이었죠. 그리고 손소독 또한 저희 박물관에서는 필수였고 일회용 장갑 어린이 박물관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 박물관이 아니라 저희가 유아 체험 놀이터 어린이 체험 놀이터라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도 일회용 장갑을 사용을 하게끔 권고를 했고 지금은 이제 비치하거나 혹은 이제 사용은 선택적으로 하시게끔 하는데 점차적으로 미비치하는 형태로 많이들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어린이 박물관 VR 같은 그런 디지털 전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교육 또한 2020년 초반에는 전면 취소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곧 괜찮아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했다가 괜찮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했던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비대면 같은 경우는 줌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저희 나주박물관 같은 경우는 교육 영상을 좀잘 제작을 해서 교육 재료를 각각의 기관이나 집으로 발송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던 다양한 대상을 위해 진행했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이 찾아오고 하면서 저희 국립나주박물관은 다른 박물관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총 4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휴관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2020년 4월 그쯤에는 이제 원래 예약되어 있던 학교들이나 기관 교육 신청하신 곳들이 그냥 하반기로 좀 미뤄본다 하시면서 다 취소를 아니 일정을 연기를 하셨어요. 근데 9월이 되어도 심해지면 더 심해지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나주나 전남 쪽에서는 소규모 학교나 기관들을 대상으로만 저희는 대면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교육 상황들이 취소가 되었다는 거 이런 거를는 저희 박물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다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변화로 많이 시도를 하게 되었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러한 우리 학교에 온 박물관, 우리 집에 온 박물관이라는 큰 제목으로 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서 제가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후의 국립나주박물관의 변화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21년 작년까지는 반복적인 휴관과 뭐 관람이 불가되고, 그 다음에 입장도 제한이 되고, 대면 교육보다는 비대면 교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휴관이 많이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예산이 또 준비된 부분도 있어서 어린이 박물관을 좀 공간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관람들 같은 경우도 상시 개관하고 단체 관람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이 개관하면서 기존과 다르게 어린이 동반 관람객들이 아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는 21년은 팬데믹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좀 전환을 기대하면서 관람객을 좀 새롭게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저희는 삼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어린이 박물관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저희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박물관으로 국립지방박물관 13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어린이박물관 개관 사업의 일환으로, 개선 및 개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국립나주박물관은 13개 박물관 중에 유일하게 어린이박물관이 없는 박물관 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립나주박물관이 개관한 지 8년 만에 어린이 박물관이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전시 주제는 문화재를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로 정했고요. 박물관에 있는 학예 연구사들의 직업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또 박물관을 잘 모르는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개관은 12월, 작년 12월 21일에 개관을 했고요. 약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좋았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저는 교육도 담당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마 지방 소속 박물관에 있는 대부분의 교육 담당 학예 연구사 선생님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저희는 뭐 새로운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상설 전시실 1, 2 전시실이 있는데, 그 중에 2 전시실을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서 어린이 박물관과 유아놀이터로 대상을 초등학생과 7세 이하 유아가 놀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를 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기존의 저희 2 전시실과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규모의 어린이 체험 놀이터의 모습인데, 이두 공간을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서 현재는 이렇게 어린이 박물관과 유아 놀이터의 모습으로 지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이제 공간 구성 도면을 좀 소개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박물관 공간은 어린이와 또 박물관에 관심 있는 누구나 볼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유아놀이터는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어린이 박물관과 유아놀이터는 두 군데 모두 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대신 대상만 어린이 초등학생 이상 그리고 7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주제를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를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잡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5명의 캐릭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저희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이하 소속 박물관을 기준으로 저희는 했는데요. 고고학자가 문화재를 발굴하면 소장품 관리자는 발굴된 문화재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그중에서 문화재 치료, 이건 아이들의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만, 네. 문화재 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문화재는 보존과학자가 보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존 처리가 완료된 혹은 아닌 그런 문화재를 전시 기획자는 여러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되고, 교육연구사는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5가지의 큰 주제를 잡아서 각 공간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작년 12월에 국립나주박물관에도 어린이 박물관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전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은 에듀테인먼트라는 요소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재미를 통해서 뭔가 흥미롭게 체험을 하고 하긴 하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흥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식과 또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듀큐레이션을 한번 또 접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듀큐레이션은 관람객 중심의 교육적 관점이 반영된 협업 구조의 전시 기획인데요. 아까 앞서서 발표하셨던 민속박물관 전시 또한 관람객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사전 조사를 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관람객들을 어떤 박물관을 관람객들이 어떤 국립나주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을 기대하는지를 한번 설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적 관점이 반영된 협업 구조의 전시기를 기획을 했는데 에듀큐레이션에서 이야기하는 협업 대상은 전시 기획자, 교육연구사, 전시 디자이너가 함께 잘 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준비한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시를 기획을 하기도 하고 교육 연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전시 기획 단계에서 저희는 발굴, 소장품 관리, 전시, 보존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학예 연구사들과 초반부터 함께 기획하는 단계에서 함께 기획을 할수 있도록 많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디자이너도 뭐 중간에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긴 했었지만 많은 협업을 거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국립나주박물관의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 기획 목표라고 한다면 어린이 이두 가지 개념들을 포함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탐색하면서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전시 체험을 통해서 흥미와 참여를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으로 연결하여 교육적 극대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저희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객 행동연구를 저희 21년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를 하셨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 촉각을 활용해서 실물 모형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었고 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놀이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만 고학년들은 단순히 놀이만이 아니라 학습도 좀 같이 이루어지면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을 좀더 초점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긴 하나 저희 박물관에는 많은 전시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보시고 싶으면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른들도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뭐긴 설명보다는 어린이 박물관 저희가 VR을 한번 제작을 최근에 했는데요.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가 이제 입구이고요. 아이들이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미션 영상을 좀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수업만을 남기고 있구나. 마지막 수업이다. 박물관을 잘 부탁한다. 네, 아이들이 박물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어떤 업무를 우리가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해낸다는 그런 내용 짧은 2분짜리 영상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미션 영상을 본 후에 이제 발굴 공간부터 들어갑니다. 이 공간은 나주 정촌고분이라고 하는 90% 거의 100%에 가깝게 만든 공간인데요. 여기에 인터랙티브 영상을 통해서 터치를 하면서 정촌고분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발굴 과정을 전반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기존에 있던 토층
인데요. 토층 전사된 모습인데 이 공간을 저희 내부적으로 좀 귀한 자료니까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포토존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굴되는 과정을 여기는 매핑 영상인데 발굴 과정을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발굴 과정을 순서대로 좀 아이들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흙도 실어다 나르고요. 그다음에 발굴을 할 자리를 유구를 표시를 하는 그걸 찾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공간을 발굴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저학년이나 어린 친구들은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각 다섯 개의 공간마다 저희가 이런 활동지를 두어서 좀더 심도 있게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학습까지 알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존과학 전시 나머지 네 곳의 공간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전시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런 전시 기획을 할수 있는 활동지가 있고 아이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저희가 실제 복제품과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친근하게 볼수 있는 이러한 물건들을 두고 각자 전시 주제를 정해서 여기 놓여 있는 공간들에 자유롭게 전시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공간에 있어서만큼 내부적으로 좀 디지털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는 좀 아날로그를 원한다는 그런 관람객의 그런 사전 조사도 있고 해서 이 공간만큼은 저희가 좀 아날로그적으로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이용해 볼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만큼 잘 만든 공간인가 싶은 좀 내부적으로 좀 그런 마음이 있긴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자유롭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공간이고요. 이제 옆에 문화재를 치료하는 보존과학자 공간으로 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보이는 수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최대한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보존과학자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중에 환경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속 문화재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는 화면 수장고의 벽면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인터랙티브로 영상으로 아이들이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소장품 보존 처리 기록카드를 작성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또 다른 수장고, 보이는 수장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 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을 대표하는 동널이 수장되어 있는 동널 수장고인데요. 이 동널 수장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동널을 직접 접합을 해보는 체험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석등도 저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어서 직접 접합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육 공간이고요. 각각의 저희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 재료들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교육 영상과 체험물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요. 소장품 관리자 공간입니다. 소장품 관리자가 이 공간을 수장고에 문화재를 보관하는 그런 것들을 이곳에서 체험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박물관의 또 다른 공간이 보이는 수장고 말고 보이는 등록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유물도 없지만 원래는 이곳에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넘버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크기를 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같이 바깥에서 체험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공간 정리하는 단계의 공간인데요. 여기도 인터랙티브 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물관 학예 연구사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좀 마지막 좀 더 소개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만의 명함을 만드는 공간인데,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박물관에 학예 연구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화원부터 시작을 해서 방호원, 행정 전문가들 다양한 직업들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이곳에서 명함까지 직접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해서, 네,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유아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발굴부터 보존, 그리고 수장고, 네, 보존, 접합 이런 공간이 있고요. 여기 안쪽은 영유아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따로 또 만들었습니다. 3세까지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이들이 오감 발달을 할수 있도록 만지고, 뭐, 올라타고 그렇게 할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도 올라가시면, 2층은 약간의 교육 공간 같은 곳인데요. 저희가 인형들을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님들과 같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고, 실제로 저희가 손인형극을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가장 좋아하는 것도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런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쭉 내려오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게, 그리고 부모님들도 즐겁게 잘 보고 계시죠? 너무 자랑을 누려놓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VR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 3D 공간 스캔 기술을 이용해서 방금 보신 VR 영상은요,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상관없이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차후에 온라인 전시 연계 교육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의 순서가 뭐 제한도 있지만, 저희는 이러한 전시 연계로 온라인 교육 스티커북까지 제작을 해서 향후에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작이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대상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유아놀이터 이용 모습이고요. 네. 자, 다음으로는 박물관 교육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교육은 보시는 것처럼 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 그리고 스스로 교육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면 교육은 표와 같이 대상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모습은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기존과 다른 점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에 온 박물관이라고 해서 가족들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운영 방법은 가족들이 신청을 하면 교육 꾸러미를 발송해 드리고, 영상을 시청하고 체험을 완료하면 설문을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1회당 50가족씩, 지금 올해는 9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족 대상 꾸러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별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는 보호자용 참고 자료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가족들끼리도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실 공감이 잘안될수 있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한번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활동지가 있을 경우에는 활동지도 부모님들이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고 자료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은 온라인 학습
영상 자료실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는 가족들이 보내주신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기 아빠와 같이 아이들이 같이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아 집에서는 이렇게 참여를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박물관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작년 가족교육을 좀 설문을 받아봤는데 대부분은 좀 저학년 미취학 아동부터 저학년까지의 신청률이 제일 높았고 다른 박물관 온라인 교육을 참여하신 분들이 한 78%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나주박물관 교육 참여를 하신 분 교육을 처음 참여하신 분들은 한 50% 이상, 절반 이상 정도 되셨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나주박물관의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 매우 만족하는 설문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뭔가 그런 피드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만족도가 있다는 점은 필요한 상황에서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설문 통계에서는 좀 특이한 것은 경기, 서울, 인천 이쪽 지역 어머니들 역시나 작년 그리고 그 이전 모두 다 월등하게 관심이 많으시다. 물론 그만큼 사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렇지만 이렇게 고루 참가 거주 지역이 작년보다 2020년보다 2021년에 좀 더 많았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 의견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나주박물관이 궁금해졌다라는 내용, 또 꼭 방문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온라인 인원수를 대폭 늘려달라 했는데 대폭 늘렸는데 더 대폭 늘려달라고 해서 얼마나 늘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11회 132가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4번, 4회에 250가족 정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한 4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전남 광주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하신 참가자들을 보면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면으로 할 때 한 0.5% 정도 뿐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7%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신청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영상 및 체험 키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좋았고요. 그런데 성과도 있지만 고민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그런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온라인 교육을 좀 희망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좀 더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을런지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가족과 비슷한데요. 학기 중에 실시가 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참여자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교 수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희 나주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랑 협업을 잘 하고 있는 편인데요. 나주교육지원청과 박물관, 나주지역 학교가 서로 세 기관이 함께 협업을 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상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면 교육 프로그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신 경우에 보내주시는 사진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모습인데요. 상단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앞치마를 만들고 선생님이 그 요리 프로그램으로까지 연결을 해서 또 진행했던 것이 또 특이한 점이었고요. 지금 아래쪽에 세 번째 있는 사진은 이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던 올해 새로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참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교사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 온라인 체험도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직접 지도할 수 있었고 학습 내용과 뭐 동영상이 제공돼서 좋았다. 그리고 교사의 별도의 추가 업무가 없어서 좋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또 대면 교육이랑 온라인 교육이 병행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나주 지역 선생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고 앞으로도 다양하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2020년도에 두개 프로그램으로 교육 영상을 만들었고 이후에 두개 프로그램을 2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유아 대상으로도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이고요. 아까 잠깐 짧은 사진 한 장에서 보셨지만 청소년 대상으로도 진로 연계 교육을 할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빙글빙글 나주 문화재 여행이라고 아까 그 어린이 박물관 소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판놀이를 가지고 저희가 게임 형태로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교구도 새롭게 한번 만들어서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뭐 이런 여러 점이 있었지만 좀 특이할 만한 점은 22년도에 타 지역에서 신청한 횟수가 46회 정도 된다는 겁니다. 서울, 대전, 대구, 구미, 전주 이렇게 다섯 지역 이상에서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은 했었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했죠. 그거는 확인을 해봤더니 신청하신 분들 확인을 해봤더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든 교육 플랫폼 모두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과 13개 소속 박물관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에서 만드신 건데요. 모두를 위한 박물관 교육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네. 배워봐요 하는 공간에서는 여러 박물관들, 뭐 저희 박물관도 있고 중앙박물관도 있고 여러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들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각 박물관별로 선택을 하면 그 해당 기관의 자료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동영상과 활동지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것도 박물관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많이들 보시고 또 아이들 학년에 맞춰서 이 모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하는 거를 보면서 모두가 정말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뭐 온라인 대면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신청을 못한 가족들이나 개인 관람객 그리고 단체 관람객들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직접 박물관에 왔을 때 뭐라도 하나 좀더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 형태의 활동지 말고 좀 입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활동지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좀 신경을 써서 만들고 있는 그런 교구들입니다. 활동지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박물관과 교육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만나는 어린이 박물관과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간을 또 새롭게 개편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박물관을 마련했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 VR을 제작해서 누리집에 공개하고 전시연계 스티커북을 제작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런 점들이 좀 달라졌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비대면 교육으로 좀 전환이 되었고 현재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있는 것.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뭔가 코로나가 가져온 또 긍정적인 변화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과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것일까 하는 생각은 좀 저도 해봤어요. 제목을 새롭게라고 했지만 과연 새로운 것일까? 근데 꼭 새로운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이 형식을 조금 달리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또 더 빠르게 활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박물관은 앞으로 온라인의 경험과 오프라인의 전시 교육의 경험을 동시로 요구하는 관람객들을 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대면과 비대면의 장단점을 적극 활용해서 각 기관의 상황과 운영에 맞는 추진을 해야 할 때라고 저 또한 김진희 선생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경험을 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전시와 교육을 통해서 박물관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박물관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팬데믹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진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 순간 각 기관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이은미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여러 선생님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간 박물관 교육 분야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전선영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진행했던 국립 나주박물관의 다양한 노력, 그리고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던 어린이 박물관의 개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이 즈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면, 비대면 교육 운영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문을 미리 받았던 발표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어린이 박물관 그리고 온라인 전시 교육 세 가지 부문에서 각각 질의해보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박물관 전시에 관련입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발표문의 내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어린이를 위한 체험 공간이자 흥미와 참여를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으로 연결하여 교육적 극대화를 표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공간입니다.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특징은 문화재를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이라는 전시 주제로 학예연구사의 다양한 업무를 다섯 분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 박물관이 있는 어린이 박물관의 경우에는 모 박물관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예를 들어 고고, 역사 이런 주제를 미술사, 어린이 눈높이에서 체험하도록 구성한다면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의 경우에는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는 뮤지엄 리터러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돋보였습니다. 이는 국립나주박물관이 개관 당시부터 보이는 수장고와 보이는 등록실 등 개방형 수장고로 열린 수장고로 주목을 받았다는 점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박물관 전시의 교육적 관점의 접근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정립된 에듀큐레이션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박물관 전시의 교육적 관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관람객의 성향과 기호 고려, 그리고 전시에서의 소통, 협업 형태의 전시 기획을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내용과 주제 못지않게 전시에서 관람객의 경험과 관점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기획 과정에서 이러한 관람객의 관점이 어떻게 고려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호크 과정에서 어려움과 보람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한번 함께 듣고 싶습니다. 또한 처음에 주셨던 발표문에서 기존 이전 CC를 개편한 어린이 박물관은 초등학생 고학년, 그리고 유아놀이터는 7세까지의 아이 유아를 주 대상으로 상정한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 박물관의 주 이용자층의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렇다면은 저학년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새 전시를 개관한 이후에 실제 관람객의 연령층과 반응은 어떠한지, 앞으로 이용자 조사 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 저희가 이 발표에서 국립나주박물관을 가지 않고도 편하게 온라인 VR 전시를 통해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공간감과 입체감 등을 직접 방문한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었고, 또 사용자가 직접 동선을 결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지 선택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중심의 컨텐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는 자유롭게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넘어서 체험물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참여하는 핸즈온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전시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을 VR 전시 형태로 온라인상에 구현하는 것은 이러한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VR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VR 전시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그 전선영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정말 많은 대면 비대면 교육 활동 하고 계신 거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박물관 현장에서 초중등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립나주박물관과 함께하는 마한 역사 문화 여행 사업은 아마 교육청과의 협업 우수 사례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면서 그 전남 광주에 전국적으로 그 모든 뭐 광역자치시에서 자치시와 도에서 고루 약간 87%의 타지역 신청자가 늘어났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로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서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였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는 거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모두라는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자는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어떻게 제가 궁금한 거, 대면하고 비대면 교육을 확장해 나가신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의견이 궁금하고요. 또한 뭐 인원 예산 여러 가지 한정된 자원 속에서 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을 확장할 때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고려되고 또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예기치 못한 변화의 상황에서 어린이 박물관의 기획, 또 온라인 전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정성과 헌신 없이는 쉽지 않음을 너무 잘 알기에 발표자를 비롯한 국립나주 박물관 관계자분께 큰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의 모습 기대하면서 토론 문을 가름합니다. 네, 부족한 발표문과 발표를 듣고 네, 이런 또 저 또한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주셨던 국립 어린이 박물관 기획 과정에서 관람객의 관점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개관 이전에 QR코드를 활용해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또 어린이 박물관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그때 나온 결과가 관람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디지털도 좋긴 한데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것을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뭐 주제에 대한 적절성과 그 다음에 선호할 만한 주제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박물관을 방문하려고 하는지 등을 좀 고려해서 관람객들의 입장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미약하나마 그렇게 설문을 한번 통해서 진행을 해본 적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사실은 박물관을 제가 전시는 처음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설문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좀 파악이 되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을 하였고 실제로 시범 운영 기간에 저희가 한 달간 시범 운영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전 설문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실제 개관 이후에도 그 모습의 연장선을 확인할 수 있어서 추후에도 이러한 어린이 박물관을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될 상황이 닥친다면 이런 관람객을 고려하는 조사는 좀 더 심도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셨던 질문 중에 저학년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이 박물관은 초등학생 그리고 유아 놀이터는 7세 이하 유아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학년을 고려를 하지 않았다기보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고학년을 조금 더 고려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그 VR을 보면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저학년이나 일반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자유롭게 공간을 놀이하듯이 볼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학예연구사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했었고 초등학생은 진로와 직업과 연계해서 직업을 좀 더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공간에 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R과 관련된 전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VR을 진행했던 이유는 예전에는 사진이라던가 동영상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공간에 기록을 남겼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카이브 자료로 좀 영구적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VR로 남겨놓으면 어린이 박물관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공간은 온라인 소구에서는 그래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어린이 박물관 궁금한데 사진이나 뭐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VR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VR 같은 경우는 어린이 박물관이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또 핸즈온 체험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인데 VR로 진행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점을 좀 감안하면서 VR 전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 연계 스티커북을 저희가 아까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유아 가족들 대상으로 혹은 저학년 1, 2학년 정도까지도 좀 활용을 온라인 교육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VR 전시의 단점을 교육으로 좀 장점으로 극복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박물관 교육할 때는 정말 예산, 인력, 뭐 그런 시스템 같은 부분 안에서 균형을 맞춰서 운영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립나주박물관은 물론 그 안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박물관에 실감 콘텐츠 체험관이 새롭게 생기면서 기존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었던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명 이하의 한 40명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 있을 뿐이어서 이 공간을 좀 기존에 있었던 큰 공간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비대면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저희 박물관에서는 향후 이제 복합문화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대면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와 그리고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좀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비대면 교육은 대규모 학교 그리고 멀리 있는 다른 지역의 가족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차별화된 모습으로 좀 이끌어가는 건 앞으로 저희 박물관의 또 고민일 것 같기는 하고요. 뭔가 그 말씀하셨던 어려운 상황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박물관이나 그런 곳
것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질문에 이미 충분히 고민을 해보셨던 사안인 것 같고요.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